안녕하세요. 원미연입니다.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그룹 아이콘의 리더 B.I가 마약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래퍼 B.Y가 일침을 가했습니다. B.Y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는데요. 저는 B.Y입니다. 난 마약이란 걸 내 인생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. 라고 적었습니다. 사진 속 BY 마약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. 이어 마약하지 말자 얘들아, 건강한 게 멋진 거다 라고 강조했습니다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그에겐 오직 구약과 신약뿐.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술 담배도 안 하는 퓨어 래퍼가 마약을 할 리가. BI, BY 확실하게 구분해야지. 왜 신실한 사람 누명 씌우고 그래, 억울하게. 억울하겠다. BI 때문에 가만히 있던 BY한테 불똥이. BY는 3.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홍보대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